네, 등대가 되어준 당신이 등대는요, 네, 등대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네. 네, 등대를 놓으면 거의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를 같이 놓는다고 합니다. 빨간 등대에 불이 켜지면 빨간 등대에 왼쪽은 이쪽으로 가지 마라. 하얀 등대가 켜지면 하얀 등대에 이 오른쪽은 가지 마라. 예,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예, 저도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쓰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등대불로 자기 아내를 지켜주면서, 아내를 지켜주면서 해온 그 상대방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당신의 등대가 되어주리 이런 거야. 늘 등대가 되어줬던 사람을, 예,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등대가 되어주리 이렇게 갑니다. 그날 행사에 나오셨던 현정 가수님이라고 계셔요. 에, 이유 없는 사랑 불렀죠 그날. 에, 근데 여기 이 노래가 현정 가수님 노래거든요. 에, 언제 안내게 부탁할게요. 언제나 내 곁에서, 자, 언제 나 내 곁에서. 자, 여기를 싱코페이션이라고, 엔티시페이션이라고 줬어요. 엔티시페이션 앞에서, 에, 미리 땡겨가는 거야. 여기서 마디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 곁에서.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내 곁에서 등대가 되어준 당신. 다시. 등대 되어준 당신. 쉽죠? 별로 안 어려우시죠? 다 언제나 내 곁에서부터 가볼게요. 시작. 언제나 내 곁에서 등대가 되어준 당신. 에, 당신 있어 방향을. 네, 다시 시작. 당신 있어 방향을 잃지 않았네. 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방향을 항상 지켜줬기 때문에, 에, 내가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에, 당신 있어 방향을 잃지 않았네. 자, 여기까지 시작. 당신 있어 방향을 잃지 않았네. 어두운, 자, 어두운 인생의 넓은 바다에. 자, 여기 보시면 어두운부터 시작해갖고, 자, 앞에 글자에 점이 들어갔어, 그쵸? 어? 네? 어자에 들어가고 인자에 들어가고 널자에 들어갔어, 그쵸? 그래서 여기는 감정을 많이 넣어가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인생의 넓은 바다에. 쉬고. 두 개의 등대불로. 다시 시작. 두 개의, 네, 둘을 끌지 마세요. 두 개의 등대불로. 다시 시작. 두 개의 등대불로 지켜준 당신. 올라갔다 시작. 지켜준 당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시 시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게. 다시 시작. 방황하지 않게 인생이란 벽에, 인생이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다시 시작. 언제나 내 곁에서 등대가 되어, 네, 등대가 되어
먼저 치고 올라가요. 대어어로 갑니다. 등대가 되어 준 당신. 이리 왔어요. 네, 자 이제부터 가볼게요. 달세녀라고 해서 어두운부터 갑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처음부터 안 갑니다. 다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예, 여기 신자가 16박자예요. 당신의 당신의 이렇게 돼. 내가 당신의 등대가 되어 주리. 다시 시작. 등대가 되어 주리. 예, 이렇게 갑니다. 이제는 노래가 아마 부르실수록 좋으실 거예요.